메모 중요성 아까 한번 말씀 주셨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궁금한데요. 어떤 식으로 메모를 평소에 하시는지 그게 첫 번째 궁금하고 두 번째는 메모를 하다 보면 이제 많이 쌓일 텐데 이 메모들은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아, 일단 생각나는 거는 순차적으로 그냥 적어요. 일단 적어놓고 분류를 나중에 하죠. 분류해서 분류 항목을 하고 제일 많이 하는 메모나 특이한 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 단어 사냥이 되게 단어나 문장을 수집하는데 꽤 많은 시간을 쓰고 잘 하는 편이에요. 특이한 문장, 특이한 단어 이런 거는 나중에 언제 쓸지 모르니까 그건 계속 끊임없이 적고 그 다음에 아주 창의적인 생각이 떠올랐을 때는 그걸 문장 그대로 해서 그걸 그냥 무작위로 다 넣어놔요. 그리고 이게 분류해서 나중에 이게 하나의 책 목록이 되거나 스토리가 될 만하면 그때 거기다 엮어서 글로 쓰죠. 보통은 그렇게 해요. 근데 이제 나는 여전히 사업가니까 내가 하는 일 중에 나는 언어나 문장이 이 회사를 만든다고 느낀다고. 그 우리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스노우박스 플라워가 처음에 오픈을 했을 때 이 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려고 했냐면 사업을 어떻게 보는 관점을 이야기해서는 좀 길더라도 얘기를 들어봐요. 한국에 내가 왔다 갔다 해서 보면 나는 꽃을 평소에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꽃을 내 호텔에도 꽃을 뒀단 말이야. 그 내가 여기 서울 파르나스 여기 저기 삼성동에 있는 호텔에 옛날에 중대 있을 때는 1년에 한 두 달씩 머물었는데 그 호텔 밑에 가면 꽃집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꽃집에 가서 꽃을 사려고 하면 질문이 이래. 꽃 사러 왔다 그러면 얼마짜리 해드릴까요? 이런다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항상 선물용인 거야. 그러니까 한 송이만 팔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한 송이는 안 판다는 거예요. 다 다발로 하든지 한 송이는 팔 의도가 없더라고. 그리고 실제 꽃도 없어. 가보면 다 주문받아서 뭘 꽃다발을 만든 용도의 꽃이지. 그러니까 꽃집에 내려가 보면 이게 팔리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뭐 이렇게 나무 종류의 서린장 잔뜩 쌓아놓고 이쪽에는 냉장고 꽃 몇 개 들어가 있고 전국 꽃 배달 주문 배달 이런 이게 꽃집이잖아요. 즉 그게 일상적인 꽃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대부분의 한국 꽃집들은 다 선물용 매개를 쓰는 꽃집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는 꽃집이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한국에 꽃집이 없는 걸 꽃집을 만들려다 보니까 우리가 목표하는 시장은 경조사 시장이 아닌 개인 소비 시장이었다고. 근데 한국은 개인 소비 시장의 비율이 20%밖에 안 돼요. 서양은 80%가 개인 소비 시장이고 경조사가 20%밖에 안 돼요. 그럼 이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한국엔 80%가 경조사고 20%가 개인 소비 시장의 얘기는 사람들이 꽃을 안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경조사 시장만 발달했고 여기는 발전이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반대로 서양에는 80%가 경조사 시장, 80%가 개인 소비 시장이고 여기가 20%라는 얘기는 여기 시장을 너무 개인 소비장을 너무 많이 잘 만들어놔서 이 시장은 원래 변동이 없는 시장이야. 죽는 사람 일정하니까 이거를 4배 이상 큰 시장으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한국도 거꾸로 이 데이터를 적용하면 현재 경조사 시장의 4배 시장이 여기 숨어있네. 요거를 본 거예요. 요 관점으로 접근하는데 이거를 표현할 말이 뭐가 있어? 없었어요. 개인 소비시장에 우리는 개인 소비시장 꽃집입니다. 이거 이 말이 이상하잖아. 마케팅에서 그렇게 쓸 수 있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거를 설명할 단어를 찾는데 몇 달을 걸렸어요. 그러다가 찾은 단어가 나를 위한 꽃집이에요. 되게 평이한 말이지만 그 말이 딱 걸리는 순간 아 이제 꽃집을 열어도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단어가 우리 회사를 살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를 가져오는 순간 꽃집에 아무데나 꽃집을 열어도 돼. 그래서 경쟁자를 무시하고 꽃집을 연 거예요. 옆에 누가 있던 없던 아무 상관이 없어. 우리는 경조사 시장이 아닌 나를 위한 꽃집이니까 거기에 맞게 꽃집도 열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꽃집 가면 이게 꽃을 우리 꽃집은 상대적으로 다른 쪽보다 꽃이 상대적으로 질이 저하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만져야 되니까. 만질 수 있게 해놨으니까. 남자들도 가서 그냥 만질 수 있고 한 송이 살 수 있게 해놓고 가격 다 붙여놨으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패턴들을 바꾼 꽃집이니까 경쟁 없이 시장을 막 장악해 나가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꽃집에서 1등이거든요. 매장도 20개도 안 되는데 꼭 1등이 말도 안 되는 건데 한국의 규모에 비하면. 근데 이거는 잘 포장하면 2,000개, 3,000개도 갈 수 있는 모델이라고요, 지금도. 그래서 계속 해보는 거죠. 즉, 이렇게 가기 과정에 가장 중요했던 거가 여기서 그럼 사업에서 돈이냐, 뭐 능력이냐, 직원이냐, 여러 요인이 다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 단어였어요. 그 단어가 만약에 지금 우리도 없다면 우리는 일반 꽃집하고 계속 경쟁하고 소비자한테 어필할 수 있는 뭐가 없었을 거라고. 근데 나를 꽃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등록했고 등록 허가까지 받았거든요. 처음에는 물론 안 줬죠. 이게 문장이니까 안 줬다고요. 근데 우리가 이거 적극적으로 쓰고 결국 브랜드가 퍼지니까 특허청에서 그 용어를 우리만 쓰게 해주는 바람에 다른 회사하고 완벽하게 분리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우리 회사를 살리는 거죠. 단어. 그래서 저는 그거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아니까 항상 단어에 문장에 되게 공을 많이 들여요. 그게 사업의 방향성을 결정해버립니다. 그래서 언어를 사냥하고 언어를 모으고 문장을 모으는데
되게 많은 시간을 쓰는 것 같아요. 책 볼 때도 그렇고. 이런 거 사소하게는 어디서 얻냐면 옛날 잡지들 있죠. 여기 중고서점 가면 옛날 잡지들 있다. 뭐 샘터도 있고 뭐 주부생활도 있고 각종 잡지들 보면 그 잡지 편집인이 기사 하나 쓰려고 엄청 좋은 타이틀들을 거기다 적어놓은 것 같아요. 굉장히 아름답고 되게 직관적인 단어들을 거기다 써놨는데 다 한 번 쓰고 버린다. 뭐 그런 문장들 다 뒤져보는 거예요. 옛날 시골 미장원 이런 데 가면 썩어서 바닥에 있는 그 잡지들 중에 보면 다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 나는 그 페인트 가게라든지 혹은 뭐 일본의 백화점 이런 데 가면 일본 사람들이 잘하는 중에 되게 이쁜 외국 단어들 갖다가 자기 옷가게 이름 쓰고 뭐 식당 이름 쓰고 이런다고 너무 이쁜 이름 많아. 그런 거 다 옮겨오고 물리책을 보거나 뭐 사회현상에 관련된 전문서적을 보면 거기 되게 아름다운 특징적인 아름다운 단어들이 있어요. 뭐 태양가의 끝에 있는 구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가 사업 용어로 쓰면 되게 멋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물리에 관심 있는 경영자구나 저런 걸 포장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을 다 적어놓고 거기다 그 기록을 해놓고 그거를 실제 상품명이나 사업명으로 쓰고 하는 거예요. 내 회사의 브랜드 정체성을 표현할 때도 그런 식으로 쓰고.